싸야, 귀여워. 아이고, 떨어졌다. 미안해, 엄마가 장난쳤어. 귀여워서 그랬어. 이제 이거 가지고 들어. 사야, 잘 잤어? 잘 잤어? 베개 난리 났어? 벌써 개나리 같은 꽃이 폈네, 노랗게. 이렇게 꽃잎도 떨어졌어요. 혼자 먹습니다. 피자랑 스파게티. 남편은 코로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음성이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 그냥 따로 먹기로 해가지고 저기 격리된 방에서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있지만 따로 먹는. 약간 따로 같이 있는 따로 먹으니까 좀 쓸쓸하네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수아야, 지금 9시 38분이다. 왜 깼어? 아빠가 웃긴 줄 알아? 왜? 아빠가 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분만 딱 보고 싶다고 해서 깬 거야. 지금 어떡할 거야? 문 닫지 마. 20분 빨리 봐. 20분간 빨리 재워. 아, 옳지? 20분 보세요. 전 나갈 거야. 아, 20분 다. 수아, 자기가 그 얘기를 진짜 깬 거야. 아니야. 진짜라니까? 그 얘기를 해서 깨. 왜 그래요, 회장님? 얼른 저 침대, 아기 침대를 조합하고 빨리 데이베드로 바꿔야겠어요. 안 그래도 어제 데이베드 시켰는데
엄청 배송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. 2월 중순에 사신 분들도 아직 배송을 못 받았대요. 그래서 일단 미리 사놓긴 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화방에다가 침대 놓고 수화 분리수면 하려고 하거든요. 잘할 수 있지? 수화야, 잘할 수 있어?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나란 여자. 어쩌면 좋니? 나중엔 다 좀 늦춰지나요? 일어나는 시간이. 맨날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 힘들어. 그럼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자, 수아야. 회장님! 아침 유산균 배달 왔어요. 아. 카메라 그만 보세요. 카메라 그만 보세요. 기저귀 갈고 밥 먹자. 여러분, 수아가 엉덩이에 주름이 다르거든요, 양쪽이. 뭐 그때 검진 받으러 갔을 때 고관절 탈구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주름이 달라서 좀 걱정돼가지고 다음에 병원 갈 때 한번 여쭤보려고요. 근데 고관절 탈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. 고개 또 들 거야? 대체 고개를 계속 왜 드는 거야? 애기 복근? 애기 복근? 없는데요? 또 들 거야? 어구. 고개 좀 그만 들어. 고개 좀 그만 드세요. 고개 좀 그만 드세요. 요 머리카락은 네 머리카락이냐, 수아야?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복근 생기겠다니까요? 선생님? 자, 밥 먹자. 오늘은 그 언박싱에서 혼자 먹겠다고 했던 베테랑 칼국수 먹어보는 날입니다. 면 다 조리했고 국물에 계란 풀어가지고 했어요. 국물 맛있네. 얼큰이 칼국수 버전인데 약간 얼큰이를 살짝 뺀 그런 맛이에요. 먹으니까 괜찮다. 수아는 아무래도 저 먹는 시간을 알고 우는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러지? TV 본다. 공사 TV 본다. 어요, 회장님? 발 여기다 어떻게 꼈어? 발로 잡는 거 아니야? 아기 체육관을 발로 쓰는 아기가 없나? 여기 있다. 대단해 너란 여자. 응? 수아야, 넌 대단하다. 네가 잡고 먹어. 네가 잡고 먹어. 수아, 너가 잡고 먹어.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응?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줄게 봐. 밥 먹다 똥 쌌어? 다 쌌어? 밥 반
반 공기 먹고 지금 똥 싸는 거야? 이만 치우러 갈까 그럼? 아빠다. 아빠 오랜만에 본다. 아빠가 최고다. 파이팅! 이슈 이슈! 아빠 맨날 불러준 애잖아. 김사 울지 마요. 김사 울지 마요. 김사 울지 마요. 김사 참지 마요. 생각이 좀 나 이제? 서야. 아빠 아빠. 아빠. 아빠 보고 낯가리는 중. 아빠 별로 가봐. 서야. 아빠잖아. 아빠야 아빠. 왜 그래? 응? 울지 마. 괜찮아졌어? 아빠? 아빠다 아빠? 아빠다 아빠? 아빠다 아빠? 이제 안 오는데? 적응했어?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체육공원에 나와서 지금 그냥 산책 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어. 저만 안 왔었나 봐요. 다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. 수아야, 수아야, 쌍꺼풀이 생겨버렸어? 응? 집에 다 왔어. 일어나. 집에 다 왔어요. 산책 내내 잠만 잤어? 어? 서야 집에 다 왔어. 깼어? 깼어요? 잘 잤어? 들어가자 이제. 서야 머리를 내려. 서야 머리를 내려야 먹지. 머리를 내려 얼른. 머리를 내리세요. 머리 좀 내려주시겠어요? 머리 좀 내려, 수아야. 안 힘들어? 아니, 머리를 내려야 된다니까? 그러고 먹을 거야? 응? 그러고 먹을 거야, 수아야? This is Sparta! 아니, 그러고 먹어, 왜? 그렇지, 편하게 먹어, 편하게. 아이고, 편하게 먹자. 대체 고개를 왜 자꾸 들고 있는 거야? 응? 왜 자꾸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? 대단해. 응? 대단해요. 귀여운 소리 누가 내래? 누구한테 배웠어? 할 수 있는 옹알이가 늘었네. 귀여워졌어 얘 더. 응? 서야. 응? 응? 아구자야. 아구자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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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기 할 거야? 이렇게 아예 누울 거야? 이러고 뒤집어서 보세요, 그럼. 아, 잘한다. 수아 돼지기 되게 잘한다. 대박이다, 너. 한 번 더, 원 more time 해주세요. 안 할 거야? 청개구리야?
수아야, 너 여자야? 에이? 어쩌셨어요, 여자? 어때? 응? 아주 멋있는데? 김수아 아주 멋있는데? 남자 같아. 너 남자 같아. 쪽쪽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저거는 야광을 하나 샀거든요. 제가 밤에 쪽쪽이로 연장을 시키는데 잠을 그때마다 계속 쪽쪽이가 빠지고 이러는데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막 더듬더듬 찾고 저 안 보이면 불을 켜고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 야광을 사니까 그래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잘한 소리 같아. 일단 오늘 사서 처음 쓰고 있긴 한데 어떤지는 점차점차 제가 좋으면 후기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저녁 6시 반이거든요. 빼온 게 있어서 빨리 그거 먼저 언박싱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차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두 개가 왔거든요. 다 수아 거예요. 이제 택배는 제게 없어요. 이제는 다 거의 다 수아 거라서 일단 뜯기 전에 이제 수아가 이제 4개월 반이 지났어요. 이제 5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유식을 해야 되잖아요. 이유식을 딱 해야 된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원래 다른 아이들은 5개월에도 하고 4개월쯤부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보통 5-6개월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의 5개월이 다 돼가니까 갑자기 그냥 아 이유식 번 훗날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. 다가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이유식을 해야 될 시기구나. 이게 내가 본편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서치하고 막 책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나는 둘 중 하나, 시판된 이유식을 사서 먹이느냐 아니면 내가 이유식을 해서 먹이느냐 이건 같은데 근데 고민되긴 하거든요. 제가 편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으면 사실 저는 좀 시판을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쭉 초기 중기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후기 때로 갈수록 갑자기 이렇게 확확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금액대가. 그래가지고 먹는 양도 많아지고 초기는 쌀 미음 뭐 이 정도여가지고 그냥 거의 미음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고 해서 초기만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고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아요 요새. 여러분들은 이유식을 어떻게 하셨나요? 아 근데 막 그 중기 때 막 다 다지고 이러는 거 할 수 있을까? 무튼 고민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번 택배는 이유식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. 일단 뜯어볼게요. 그리고 요새 이유식은 엄청 또 편하게 만들도록 나와 있더라고요. 쌀가루 이거랑 당근 쌀가루. 아 이게 당근으로 나오더라고요. 되게 신기하죠?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받았고 이거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일단은 시도를 해보려고요. 두 번째 박스는 이유식 시작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좀 샀어요. 이유식 용기 샀습니다. 제가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어차피 초기, 중기 금방 간다고 그러면은 작은 거 사면은 또 사야 되니까 그냥 초반부터 큰 거 사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제일 최대한 큰 거 280짜리로 샀어요. 그리고 또 산 거는 실리콘 주걱이 필요하더라고요. 이렇게 계속 접고 해야 돼가지고 실리콘 주걱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이번에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이번에 샀어요. 이것도 색상은 그린이랑 민트 그린이랑 이제 머스타드 이렇게 샀습니다. 이렇게 여기 부분만 실리콘이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무겁네. 이거는 이렇게 저어줄게.
이렇게. 또 마지막은 베베락 피딩 스푼입니다. 베베락 거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사봤고, 여러 개가 필요하대요.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는 또 애기들 손에 지어줘야 되고 해서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케이스가 있는 걸 꼭 사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생겼네요. 엄청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입에 넣어도 이렇게 무리가 없을 만한 스푼입니다. 이유식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생각이 많더라고요. 살 것도 많고 이유식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려면은 또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들 되게 많더라고요. 도마부터 시작해서 도마, 냄비, 뭐 칼, 뭐 그런 큐브, 실리콘 큐브 뭐 이런 것들 등등. 그럼 다음 주에 4개월 예방접종을 하러 갈 생각인데 그때 이제 물어보려고요. 이유식을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고 하고, 저는 웬만하면은 일찍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. 보통 요새는 6개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. 분유든 모유든. 그래서 뭐 6개월부터 하라고 하면은 6개월부터 하고, 그건 그때 얘기해보고 한번 물어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 이거 가지고도 택도 없으니까 더 사야겠죠? 그래서 궁금해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유식을 해서 먹였는지, 뭐 시판 이유식을 먹이신 분들은 어땠는지, 뭐 약간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. 뭐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. 밥솥 이유식도 있고, 뭐 자기주 노적 이유식 뭐 이런 것도 있고, 막 엄청 많더라고요. 아무튼 근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얼떨떨해요.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 날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만큼 필요한 거 샀고, 다음에 또 오면은 택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얼른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고 해야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안녕. 수아야, 너 머리 엄청 빠진다. 이게 뭐야? 뒹그러 죽겠네? 응? 머리털이 어떻게 된 거야, 수아야? 머리털이 어떻게 된 거야? 없어지는 거야? 이게 무시야. 어떻게 써야? 괜찮나? 뭐한대? 수아의 콘서트. 해줄지 마요 그대. 아 뭐? 이게 뭐예요? 싫습니까? 오늘은 아빠랑 같이 나왔습니다. 저희 오늘 담금주 해 먹으려고 딸기 담금주. 그래서 재료 사러 가고 있어요. 벌써 벚꽃이 엄청 많이 폈어. 다음 주에는 제대로 벚꽃 구경 좀 가려고요. 다음 주까지 안 줬으면 좋겠다. 에이, 안 지겠지. 비타민 D 합성 중. 밖에서도 손가락 고기 먹방. 잘 먹네, 잘 먹어. 이 정도면 그냥 우리 거의 술 파티 아니야? 그치, 술 마셨어? 와인 사고 맥주에 담금주에 소주에 종류별로 다 샀네. 오죽하면 안 샀네. 그러네. 술쟁이. 엄마 아빠는 딸기주 담고 올게. 잘 놀 수 있지?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응? 몸 상태가 좀 매몽하다. 먹어야겠다. 수아야. 안 쪽 안 나와. 뭔 때리기.
우리 보이는 곳에 놔둬야겠다 그냥. 뭐? 엄마 아빠 보라. 아니야 쟤 졸려 지금. 누구야? 엄마 살려줘. 울지 마세요. 은사 울지 마세요. 쭉쭉이. 애기 우리. 또 카메라 의식했다. 응. 미끄러지. 짠, 돼지 막창. 인대술. 에어프라이기에 저거 돌리는 걸로 회전시켜서 돌리니까 엄청 짱 편해요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소주 뚜껑 두 갈래로 이렇게 뜯기는 거 아시나요? 나 처음 봤어. 왜 그런 건데? 그리고 이게 뭐 분리수거할 때 여기에 잔여 링이 남으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링이 안 남는데요. 이제 술게임도 두 배. 우리는 할 일이 없다. 버섯 진짜 잘 먹었다. 버섯? 응. 마늘도 겁나 잘 익었어. 이게. 맛있다. 이거 막창 진짜 맛있어. 시근해. 비싸. 오늘 수아가 너무 밤에 힘들었어. 대박이었어요. 잠을 안 자가지고. 결국 기저귀 갈아주고 밥도 넣어주고 정 안 돼가지고 애기띠로 재웠어요. 꼬지꼬지 말 안 듣고. 응? 어제 자꾸치랑 맥주 그렇게 어? 먹어놓고. 맛있어. 남편이 하도 술을 먹어서 일주일에 딱 세 번 2천씩 세 번만 먹기로 했거든요. 어제 다 먹었어 일주일치를. 근데 오늘 제가 막창에 술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도 굳이 굳이 먹겠다고 나를 또 설득해가지고. 여러분, 결국 먹고 있어요. 아, 제가 말할 게 있어. Nope. 저는 알코올.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나랑 약속했다니까 일주일에 세 번 먹기로.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. 안녕. 또 봐요. 휴식. 육개장 라면. 다이어트는 포기인가요? 아, 아니야. 샐러드 주문했어. 요! 치키라! 다시 한번 내 소개를 하기. 내 이름은 MC 수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 엄지손가락. 너무너무 짭조름해 끊을 수가 없어. 지금도 먹고 있지. 디제이 드롭 더 비트. 요. 오늘도 산책을 나왔습니다. 대장, 대장 듣고 있다. 근데 알려줬나? 애기들. 대장 해.
어우 그래도 생겼다. 역시 졸리지? 졸리다. 거부할 수 없는 졸림이지? 역시 어쩔 수 없구만 경사. 올블랙 커플로 오늘은 다이소 갑니다. 다이소 가서 청소술도 좀 사고 머리끈도 사고 이것저것 보고. 한 거 더 있었는데? 청소술, 머리끈, 행주. 아 행주. 이렇게 사가지고 산책 좀 동네 좀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. 뭐 먹어요? 내 거는요? 아까 엄마가 만들고 있어. 아? 엄마 이제 안 만들어. 공장 폐쇄했어. 혼자 신나서 흥얼거리는 김수아 씨. 유모차에다 발도 걸치고 아주 아주 좋구먼. 새로운 노래를 개발했습니다. 저는 춤을 잘 춥니다, 여러분. 쳐보세요. 귀여운 자식. 춤 잘 추자. 댄싱 머신. 아. 러브레볼루션. 예예예예예예. 헤헤.